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순절 후 14번째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 무더운 날씨 중에서도 저희를 보호해 주시고 이제는 시원한 바람이 부는 좋은 계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땅만 보고 또 앞만 보고 사느라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보지 못하며 살았습니다. 이제 우리 심령이 다시금 하나님 품 안에 안개기를 바라며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 드리오니 이 시간 임재하여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해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가슴에 하늘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금같은 순종과 말씀엔 위에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을 스올 같은 세상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거룩한 집에 부르셔서 주님을 만나고 하늘의 양식을 풍족히 먹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시고 당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악을 행하는 저희 인간들의 패역함을 용서하옵소서. 타인의 생명과 인권을 무참히 짓밟고 빼앗는 야만의 시대에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를 자신의 생명의 주인으로 여기는 저희의 죄악된 모습을 버리고 하루속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벌거벗은 저희의 흉악한 몰골을 직시하게 하시고 저희의 허물을 덮으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긍휼에 감사 감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대학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하시고 신실한 주의 종 김성환 위 목사님을 목자로 세우셔서 시간시간마다 주린 심령들에게 하늘의 꼴을 먹게 하시고 가란 영혼들에게 생명샘의 생수를 길어 마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우신 목자를 통하여 오늘도 저희 양떼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많은 직분자들을 세우셔서 몸된 교회를 선한 청지기로 섬기며 믿음의 동역자들을 돌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욱 사랑과 존경심이 살아 움직이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대한 공동체의 일꾼들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통 부패하여 악취가 진동하며 흑암에 쌓여 신음하는 세상에서 저희가 좀 더 높고 불타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늘나라의 소망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질병과 곤궁, 자연재해, 전쟁의 위협, 난리와 소문으로 전전긍긍하는 저희에게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오직 말씀에만 집중하는 성숙한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각 교회 학교 부서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저희의 자녀들이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세우신 교역자들이 신령한 말씀의 꼴을 정성껏 준비하여 먹이게 하시고 교사들이 신앙과 헌신으로 양육하게 하옵소서. 성찬식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눌 때에 저희의 영과 육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찬양 속에 거하신 하나님, 아가피 찬양대가 정성껏 준비하여 회중과 함께 올려드리는 찬양을 받으시고 저희들의 삶이 예배가 되며 찬양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7절 8절 말씀, 구약성경 21쪽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서매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한 유치원의 점심시간에 선생님이 아이들 앞에다가 상을 차려놓고 보자기를 열었습니다. 음식을 푸짐하게 준비하고 맛있게 먹어라 그러면서 보자기를 열었습니다. 근데 그곳에는 밥 그리고 김치, 나물이 있었어요. 아이들 반응이 어땠을까요? 나쁘지는 않았어요. 점심시간이고 밥이 딱 보이니까 와 하는 정도의 반응이 보였습니다. 자, 옆에 이제 또 다른 음식이 차려졌어요. 그걸 보자기를 열면서 이것도 너희들 맛있게 먹어 하는데 그곳에는 피자, 치킨, 과자, 감자튀김이 있었어요. 어땠을까요? 네, 딱 그렇게 했어요. EBS에서 실제로 나온 실험 영상이에요. 예, 그러면서 너희들 먹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골라가 그랬더니 아이들 어디로 갔을까요? 다 식판에다가 피자 담고 치킨 담고 과자 담고 그것만 먹는 거예요. 이쪽은 별로 손댄 아이들이 없어요. 자, 분명 이 한쪽에 있던 피자나 치킨이나 이거는 부모님들이, 특히 어머님들이 집에서 아이에게 먹이고 싶어 하지 않는 음식이겠지요. 이 나물이나 이 김치를 더 먹이고 싶어 할 겁니다. 근데 아이들은, 아이들만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단 것을 좋아합니다. 실험에 의하면 태중에 있을 때부터 아이가 단 것을 좋아한대요. 그 어떻게 실험했느냐, 산모가 포도당을 마셔요. 달달한 포도당을 마시면 20분쯤 있다가 이게 양수로 간답니다. 몸을 돌아서 20분이 걸린대요. 그럼 그때 초음파를 찍어보니까 엄마가 가만히 있을 때, 다른 걸 먹기 전에는 그냥 꼬물꼬물하고 있던 아이가 포도당을 마시고 나니까 20분 뒤에 아이가 입을 열고는 그 양수 먹느라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아, 단 거 들어와서 좋아가지고. 그럼 나물은 왜 안 먹을까요? 단 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잡으러 갈 때, 운동할 때 몸에 칼로리를 제공하지요. 근데 나물은 써요. 쓴 음식이에요. 이 쓴 음식은 지천에 깔렸는데 이게 어느 게 독촌지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걸 조심한다라고 합니다. 포비에라고 부르던가 그러는데 조심하는 성향이 있대요. 이게 유전적으로 구석기 시절부터 우리 안에 내려온 유전 형질이라고 심리학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엄마가 해놓은 이 풀은 맛은 쓰지만 우리에게 안전한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엄마가 보여줌으로써 아이가 학습이 돼가지고 다섯 살이 넘어가면 그때부터 아이가 나물을 먹기 시작한대요. 근데 우리는 기다리지 못하고 안 먹는다고 성질 부리고 입에다가 우겨넣고 그다 싸움나고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니까 참 못 배운 부모들이었지요. 못 배운 부모들이 그 모습이 있습니다. 자, 엄마는 아이에게 최고의 음식과 요리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이 요리한다라는 표현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한글 번역 성경으로, 한글 성경 기준이에요, 요리라고 하는 것을 찾으면 제일 먼저 등장하는 곳이 어딜까요?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세요. 답안지 읽고 하는데. 오늘 본문이에요. 아브라함이 요리한다. 이게 요리라는 한글로 처음 등장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구약성경 전체 네 번밖에 등장을 안 합니다. 요리했다, 요리한다. 아브라함이 그 마므레 상수리 나무 아래 있는 곳에서 세 사람을 대접했다. 거기에 요리한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오늘은 그 요리하는 것, 음식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요리는 최고의 재료와 정성으로 준비된 그런 음식입니다.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 있는 곳에 있다가 맞은편에 있는 세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곧장 달려나가서 그 세 사람에게 여기 머물다 가십시오.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겠습니다.
하고는 최고의 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고운 가루 세스아라고 되어 있어요. 유대인들, 유목민들의 주식이 밀가루입니다. 그 중에 곱게 갈았다라고 하는 것은 더 정성이 들어간 귀한 재료입니다. 성경에 솔레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귀한 손님에게 제공되는 특별한 가루를 말합니다. 근데 그것을 세스아, 22리터라고 합니다. 22리터면 어느 정도의 양을 빵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저는 음식을 잘 할 줄 몰라서 양 분간이 안 되는데 뭐 세 사람이 먹기에는 좀 넘치는 양이겠지요. 예, 22리터니까 그만큼 풍족하게 준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짐승떼에게 달려가서 기름진 송아지, 기름지고 부드럽고 연한, 그래서 이제는 우리 교인들은 거의 다 아는 히브리어가 하나 있어요. 토부한 송아지, 정말 좋은 송아지, 그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새끼 염소를 잡아서 손님을 공개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새끼 염소가 아니라 송아지를 잡았다. 이건 관습을 비껴간 정도가 아니라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 손님들을 섬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넉넉한 집도 송아지를 그렇게 쉽게 잡지는 않습니다. 뭐 마을 잔치가 있던지 국가적인 잔치가 있을 때 소를 잡아서 화목제로, 혹은 마을 잔치에 소 한 마리 잡지 세 사람 대접하려고 송아지 잡았다. 이건 좀 과할 정도로 정말 최고로 내어놓은 그런 대접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잡는데 아브라함이 잠깐 망설이거나 혹은 주저하거나 생각을 했다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민첩하게 급히 달려가서 기꺼이 그 소를 잡아서 세 사람에게 공개했다. 아브라함이 송아지를 잡았다 혹은 사냥의 우유를 드렸다, 성에 나오는 단어들인데요, 이게 얼마나 좋았냐라고 하는 것보다 뒤에 있는 이야기를 비교해서 보면 분명하게 이것이 드러납니다. 19장으로 넘어가면 이 세 사람 중에 둘이 소돔으로 갑니다. 소돔에 있는 롯을 만나요. 근데 롯도 아브라함과 똑같이 그 사람들을 보자마자, 19장에서는 천사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이 천사를 보자마자 엎드려 경배하고 엎드려 절하고 그리고 음식을 공개하는데 무엇으로 공개했습니까? 19장 3절에 가니까 무교병을 드렸대요. 누룩을 넣지 않은 딱딱한 빵입니다. 이거는 미리 준비돼서 쟁여놓은 빵이에요. 누룩도 안 들어가고 딱딱하기 때문에 쉽게 변하잖아요. 며칠 먹으려고 그냥 만들어 놓은 것 중에 그걸 떼서 그 두 사람에게 준 거예요. 두 천사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요리까지 해서 준 아브라함하고 있던 것에서 빼가지고 손님을 공개한 롯하고 18장과 19장은 분명하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요리한다라고 하는 말의 특징입니다.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말이지요.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요리는 최선의 서비스로 드려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8절에서 아브라함은 나그네들 옆에 서서 그들이 음식을 다 먹을 때까지 시중을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8절에서 모셔섰다, 모셔섬에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손님들이 식사 중에 필요한 것을 볼 수 있도록 지켜보고 있다가 물이 필요하면 물 갖다 주고 휴지가 필요하면 휴지도 갖다 주고 계속 그 시중을 드는 거예요. 주인이지만 그 손님들을 위해서 시중과 같은 자세로, 하인과 같은 자세로 그 옆자리를 늘 지키고 있는 지극히 큰 환대와 겸손을 나타내는 모습입니다. 지난 주간에 코로나 끝나고 오랜만에 사랑의 동산을 진행을 했습니다. 150기를 진행을 했는데 네 분의 피택자 그리고 권사님이 다녀오셨습니다. 사랑의 동산 아직 안 다녀오신 분들은 뭐 잘 모르고 주워들은 이야기죠. 남이 했던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사랑의 동산은 기본적으로 천국이 어떤 곳이냐, 천국에서 우리가 섬기는 자세가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훈련하는 그런 영성 훈련입니다. 정작 보아야 될 것은 보지 않고 다른 것 보고 와서 이렇게 잘못 흘리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모두가 다 똑같을 수는 없지만, 근데 영성 훈련의 기본 목표는 천국을 경험하기 위한 거예요. 근데 훈련생들은 천국을 경험한다면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서 도우미들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그들이 천국을 경험할 수 있도록 내가 섬겨주는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 들어간 사람이나 뒤에 들어가서 도우미로 함께하는 사람들이나 그 천국의 섬김을 경험하는 것, 천국을 같이 경험하고 거기서 경험한 그 천국의 모형을 우리 교회에서 우리 삶 속에서 살아가자라고 하는 것이 이 영성훈련의 목표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세 사람에게 보여준 서비스의 모습이 이것입니다. 그 집의 주인이면서 손님들이 최고의 환대를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좋은 서비스는요, 비싼 음식이 나오고 비싼 재료가 나와서가 아닙니다. 그의 마음과 태도가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것으로 드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어로 예배는 최고의 가치를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나의 최고의 시간, 남는 시간 가지고 예배드리는 게 아니에요. 힘이 남아돌아서 여기 나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을 구별하고 최고의 마음을 구별하고 최고의 자세로 하나님을 서비스하는 것, 그것이 예배, 워십입니다. 이것이 영어의 진짜 의미고 예배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이 지금 세 사람을 향해서 요리했다라고 하는 말은 예배의 원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은 예배자로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서비스하기 위해서, 올려드리기 위해서. 이 서비스라는 말이 요즘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누구 심부름이나 하는 것으로 오해하기 쉬운데 최고의 것으로 그를 섬기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더라. 이것이 예배드렸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요리하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아브라함에게도 쓰였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가장 놀라운 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한글 번역으로는, 번역본은 항상 한계가 있어요. 그들의 언어를 우리의 정서로 다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글 번역으로는 아브라함이 요리한지라, 그렇게 실제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요리라는 한글은 네 번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이 요리한다에 해당하는 원 성경, 히브리어 성경은 이 단어를 몇 번이나 쓰느냐? 얼마나 나올 것 같아요? 한글은 네 번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원 단어가 이제 여러모로 번역이 됐습니다. 근데 그 단어는요, 구약 성경에서만 2640번이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이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어떻게 되냐면 아싸예요. 아싸 기분 좋아 그러잖아요. 아싸예요. 이게 히브리어거든요. 그 아싸가 수많은 번역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 의미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이런 의미로 저곳에서는 저런 의미로 번역을 해낸 거예요. 근데 히브리인들은 그냥 아싸 하나 써요. 그걸로 다 설명이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싸 했는데 제일 처음 아싸 하신 분이 누굴까요? 아싸? 뭐 뒤에는 기분 좋다는 표현은 아니에요. 아싸 하신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아싸 하셨어요. 하나님이 궁창을 아싸 하셨대요. 만드셨대요. 영어 성경으로는 1장 7절은 메이드라고 번역을 하고요. 오늘 본문에 요리한지라, 이것은 프리페어로 번역을 합니다. 우리는 만들다로 번역을 하고 요리한다로 번역을 합니다. 히브리어는 똑같아요. 아싸 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싸 한 거예요. 바꿔 이야기하면 하나님도 요리하셨어요. 창조했다라는 말을 아브라함 주어가 바뀌어서 그렇지 똑같이 번역을 한다면 둘 다 요리했다라고 번역할 수 있고요. 또 다르게 번역하면 둘 다 만든 거고요. 둘 다 창조한 거고요. 둘 다 메이드 한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요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창조와 같은 마음으로 보았기에 성경이 같은 아사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럼 그 마음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지요. 왜 그 단어를 아브라함에게 붙여서 아브라함을 주어로 사용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창조를 보아야 돼요. 하나님의 창조는 대충 심심해서 재미삼아서 이것 만들어보고 저것 만들어보다가 아 이건 아닌가봐 하고 치우는 미술 공작 시간이 아니지요. 누구도 따를 수 없는 지혜와 경륜을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만드셨어요. 만드신 데는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다 아는 그 단어. 심이 좋았다. 토부했다. 토부했다. 아 내가 만들어 놓고 보니까 토부하다. 자기 만족이 아니라 정말 좋았다. 하나님의 질서도 잘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그 요리 가운데 어떤 송아지를 드렸어요? 토부한 송아지를 드렸어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단어들이 아브라함의 요리 속에 그대로 군데군데 숨어서 같이 등장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싸, 아브라함의 요리한다라고 하는 이 번역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마음으로 최고의 재료와 최고의 정성과 최고의 서비스로 누구를 내 만족이 아니라 다른 이를 섬기고 공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꾸자면 삶의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소를 잡고 우유를 쓰고 제일 좋은 밀가루를 사용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 우리 머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영성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혹은 예배를 드리면서 자꾸 엉뚱한 부수적인 것에 눈이 머물러요. 진짜는 놓치고 오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정말 눈여겨봐야 될 것은 송아지가 아니고 고운 가루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창조의 마음을 가슴에 담고 그의 삶을 지금 살아내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아싸의 자세로 누군가를 섬기고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행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아름다운 요리 뒤에는 어떤 이야기가 등장할까요? 그 요리, 그 창조, 그 만든다, 메이드 한다라고 하는 것 뒤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사람이 세 사람이었어요. 19장에 가면 용어들이 조금 바뀌기 시작합니다. 둘은 천사로 용어가 바뀌어서 소돔으로 갔어요. 롯을 만나러. 그 하나는 어디 있어요? 한 분은 그 자리에 남아 계세요. 신학자들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셋이 왔는데 두 천사는 역할 감당하기 위해서 심부름 하려고 소돔으로 갔고 한 분은 그대로 남아 계신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 남아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래 기다렸지. 내가 아들 줄게. 근데 너무 오래 기다리다 보니까 사라는 에이 뭐 지금까지 기다려도 안 되던데 하고 피식 그러고 웃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최고의 서비스를 받으신 뒤에, 서비스가 아니고 음식이 아니라고 그랬죠. 뭐라고요? 예배를 받으신 뒤에, 그 예배 뒤에 하나님이 자녀의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생각지 않았던 바로 그 순간에. 그 두 번째로 그 자녀 이야기가 끝난 뒤에 어떤 이야기가 나와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어떤 자세로 엎드립니까? 하나님, 그래도 거기 의인이 있는데 다 멸망시키면 안 되잖아요. 50명이면 안 되겠습니까? 40명이면 안 되겠습니까? 두 번, 세 번 하다 보면 하나님도 야, 그만해라 하실 법한데 아브라함의 기도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왜요? 아브라함이 자신에게서 얼마나 정성껏 예배의 삶을 살았는지 보았기에 아브라함의 기도를 그대로 받아주세요. 최선을 다한 그의 기도를 마지막까지 받아주세요. 그것이 이 요리 뒤에 최고의 정성으로 드려진 예배 삶을 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은혜예요. 또 하나 아브라함의 요리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요리는, 음식은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서두에 아이들의 편식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잘 차려진 밥상 보면서 아이들이 편식하고 투정합니다. 근데 부모의 마음은 그게 아니지요. 부모의 마음은 뭐예요? 비록 쓰지만, 쓴 나물이지만 그것이 몸에 좋기에 부모는 아이에게 먹이려고 온갖 지혜를 다 짜내면서 아이의 밥상에 올려놓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요. 최상의 것을 준비해서 손님들을 공개했고요. 하나님도 창세기 1장에서 창조하실 때 적당히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최고의 것으로 이 땅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이것은 먹지 말고 이것은 먹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먹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졸고 있는 사람이 많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잠 좀 깨라고. 예. 뭘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선악과요. 그럼 뭘 먹으라고 하셨어요? 뭘 먹으라고 하셨어요? 네, 동산나무의 실과는 다 먹대 하고 요것만 빼라고 그러셨죠. 근데 나무 실과가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먹어야 될 게 있어요. 우리 그거 놓치면 뭐에 집중하느냐? 동산나무의 실과들을 봐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먹지 말라고, 사람을 하지 말라는 게 더 하고 싶어져요. 하지 말라고 자꾸만 이야기해 보십시오. 아이한테. 아이는 그 짓을 더 합니다. 똑같아요. 근데 진짜 먹어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나무 실과가 아니에요.
생명나무 열매 먹어서 우리가 생명 얻는 게 아니에요. 진짜 먹어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을 구경만 하면 안 돼요. 하와는 구경했어요. 남편한테 했지 나한테 직접 한 얘기 아니잖아. 나 잘 몰라. 그래서 먹게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이야기하긴 하셨는데 하와가 먹는 거 보니까 괜찮은 것 같네 하고 아담도 손 대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양분이 되고 내 피가 되고 내 살이 돼서 흡수되어 있어야 되는데 말씀을 제대로 먹지 않은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귀쪽에서 맹맹 돌기만 하지 내 것이 안 된 거예요. 우리가 진짜 먹어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배를 채워야 합니다. 생명을 주신 예수의 말씀으로 우리의 줄인 목을 채워야 돼요. 해소시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먹어야 될 음식입니다. 영의 양식입니다. 아브라함의 요리를 볼 때 떡과 송아지에 우리의 눈이 멈춰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가슴에 담고 나도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삶의 자리에서 살아갔던 그 아브라함의 예배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마음으로 우리 이웃을 섬기고 공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양식들, 이 앞에 차려져 있는 이 성찬이요. 설교는 귀로 듣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성찬은 눈에 보이고 입으로 먹는 말씀이라고 예배학에서 정의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작은 떡 한 덩이, 포도주 한 잔, 아 오늘 포도주가 어땠어? 일부 끝나니까 그 평가가 많더라고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우리는 거기에 자꾸 빠져요. 이 음식이 어때? 포도주 어떻게 담근 것 같아? 우리가 이 포도주를 마시고 이 떡을 먹을 때에 우리 안에 들어갈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찢으신 그 살처럼, 그 몸처럼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피를 흘리셨다면 나도 그런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누군가 피 흘리도록 찌르는 자가 아니라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피 흘리는 삶을 살아내겠습니다라고 온몸으로 느끼며 경험하면서 그 말씀을 내 안에 나의 것으로 만들어가고 적용시키는 보이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이 음식과 요리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으로 양식 삼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우리에게 최고의 것, 가장 아름다운 것 주시기 위해 자신의 몸을 찢고 피를 흘리시고 그것을 기념하도록 눈에 보이는 말씀을 제정하신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나의 배를 채우겠습니다.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떡과 잔을 받을 때에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며 주의 임재를 경험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여기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198장 1절 찬송 부르면서 성찬 자리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11장 2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혀선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께서 잡히신 밤에 떡을 가지시고 나누어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나의 몸이라, 이것을 받으라 먹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신 것처럼 저도 이 떡을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립니다. 우리가 이 떡을 받을 때에 나를 위하여 찢기신 그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온몸으로 경험하고 그걸 내 가슴에 담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성찬의 자리에 친히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의 찢기신 몸을 기념하며 이 떡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입으로 맛보며 온몸으로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세례받으신 분들, 입교하신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분전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받으신 분들은 자리에 앉으셔서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시고 드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 자기 몸을 찢기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간에 우리의 입으로 느끼고 우리의 마음으로 느끼고 우리의 온몸으로 느끼고 경험하는 것이 성찬입니다. 그냥 그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의 가슴에 심을 뿐만 아니라 나도 주님처럼 그 삶을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례받고 입교하신 분 중에 떡을 받지 못하신 분이 있으시면 손으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식후에 잔을 가지시고 축사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의 잔이라, 그것을 받으라 먹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이 잔을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립니다. 우리 이 잔 나눌 때에 주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리며 사랑해 주신 것처럼 나도 그 사랑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하여 아낌없이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를 기념하며 이 잔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잔을 마실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맛을 경험케 해주시고 그 사랑이 우리의 혈관을 타고 흐르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세례받으신 분들, 입교하신 분들 한 번 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을 받으신 분들은 교신 후에 자리에 앉아서 조용히 묵상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성은 다른 사람을 피 흘리게 한다는 익숙합니다. 그런데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피 흘리고 섬긴다는 참 인색합니다. 우리가 지금 성찬을 나누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그 피를 다 흘리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이 잔을 나누고 우리 입으로 맛보며 가슴에 새기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 결단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은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받고 입교하신 분 중에 아직 잔을 받지 않으신 분 계시면 손 들어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귀로 들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눈으로 보이는 또 우리 입으로 경험하는 그 말씀을 함께 참여하며 나누었습니다. 이제는 그것이 나의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으로 쓰이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친히 임재하셔서 성찬을 함께 나눈 주의 백성들의 삶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섬김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밤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되었고 죄인도 원수
감사합니다. 우리를 펼친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창조 사역을 듣게 해주시고 오늘 성찬을 통하여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눈으로 보며 입으로 먹으며 우리의 가슴에 새길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감사의 고백을 이 예물 위에 담았습니다. 그 감사의 고백으로 나의 삶의 가장 귀한 것 나의 생명을 구별하여 주의 두 손 위에 올려드리오니 주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본받아 살아간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은총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귀로 들으며 우리의 눈으로 보며 우리의 온몸으로 경험하며 삶의 자리로 나가는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